오, 불안합니다. 아, 왜 또 저 고소공포 찍있는데. 한 남성이 스페인 상공에서 수직으로 추락하고 있습니다. 날개 부분인 캐노피가 돌돌 말린 채 펼칠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데요. 패러글라이딩을 하던 도중 낙하산 줄이 엉켜버린 겁니다. 아이고. 아, 정말 상당히 빠른 속도로 곤두박질치고 있어서 이대로 떨어지게 되면 정말 생명까지 위태로워질 수 있는 왜 안 펴져 저거? 왜? 네,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뒤엉킨 선들 때문인데요. 보시는 것처럼 낙하산까지 펴지지 않았던 겁니다. 아. 자, 지면에 부딪히기 직전 네, 남성 가까스로 보조 낙하산을 펴고 위기를 모면했습니다. 와. 이 남성의 헬멧에 달린 카메라를 통해 촬영된 영상이라 그런지 당시의 긴박한 상황이 고스란히 전해졌는데요. 아, 영상을 보기만 해도 저는 식은땀이 좀 나네요. 아, 어쩌다 꼬인 거예요, 저거? 네, 사실 이 남성 전문 패러글라이더인데요. 하늘에서 몸을 뒤집는 공중묘기를 시도하던 중에 강한 난기류와 부딪혀버린 겁니다. 이 동작은 상공에서 중력을 거스르며 돌아야 하기 때문에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동작이라고 하는데요. 위기의 상황에서도 필사적으로 낙하산을 편 덕분에 그래도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앞으로는 그냥 비행하지 마세요. 예.